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저는 가난했으니까, 저는 팔이 하나 없었으니까, 못 어울렸으니까, 진짜 가진 게 없었으니까. 아, 근데 하나님은 약한 자 통해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셔. 그럼 나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천한 자, 없는 자, 멸시받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폐하셔. 그러면 저도 가능성이 생기는 거니까 이 구절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실제로 여러분, 기도원도요, 약함이 되게 많아요. 자, 어떤 약함이 있느냐? 우선은요, 버림받은 듯한 느낌이 너무 강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이 모든 일이 왜 우리에게 미친 겁니까? 이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하나님. 출애굽할 때 기적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모든 기적들은 지금 어디 간 겁니까? 그리고 결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셨잖아요.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너무 힘든 게 오래 지속이 되니까 사람은요 힘들면은요 마음이 약해져요. 그리고 처음에는 막 버티고 아 그래 그리고 용기를 내야지 이러다가도요 이게 계속 지식이 되면은요 고무줄 줄 끊었듯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려요. 맥이 풀려 버려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는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 믿으셔요? 아멘. 예,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또 하나가 이사야 49장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이제 큰 애는 20살이고 작은 애는 16살인데요.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제가 인정하게 되는 게 있어요. 저도 애들을 사랑해요. 근데요. 제 아내가 애들을 사랑하는 거에 비하면은요, 제가 애들 사랑하는 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노래 중에 삼호곡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호미도 나리언 말하는 낮같이 들리도 없으니라. 어버이도 어여신 말하는 어머니같이 괴실이 없애라. 어머니같이 괴실이 없애라. 호미도 날이 있지만 나처럼 날카롭진 않습니다. 아버지도 어버이시지만 어머니같이 사랑하실 분 없습니다. 어머니같이 사랑하실 분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약한데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엄마들 무섭거든요. 네팔에 지진이 났어요. 이 잔해들 이렇게 무너질 때 막 얻어맞고 그럼 시체들 나중에 발굴될 때 보면 다 이게 누운 상태로 발견이 돼요. 그러면 맞는 순간에 쓰러지고 쓰러진 위로 이게 잔해가 덮이니까. 근데 잔해 덤벨을 이렇게 발굴을 하는데 한 여성이 이렇게 이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발견됐어요. 머리 깨지고 뼈만이 부서지고 피투성이 됐는데 안 쓰러지고 이렇게 왜 그런지 알아요? 이 품 안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아기 지킨다고 애가 살았어요. 이게 해외 토픽으로 나왔어요. 제가 읽었어요.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 선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지금은 제가 이 휴대폰에다가 입력을 해놔요. 근데 예전에 이런 거 없을 때 약속을 잊지 않으려고 볼펜으로 손바닥에다 써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문제는 손바닥에 쓴 것까지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비누실에서 세수를 해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아차해서 손을 보면은 없어요. 이게. 근데 새겨버리면 비누칠을 해도 세수를 해도 안 없어져요.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버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기도는 버림받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 말고 또 하나의 약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성격이 굉장히 소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밀은요, 원래 넓은 밀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돼요. 포도즙은 좁은 포도주 틀에서 즙을 짜내야 돼요. 근데 지금 기도는 밀을 넓은 밀 타작 마당이 아니라 좁아 빠진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왜냐? 미디안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뺏어갈까 봐.
아, 한번 해보자. 이런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기돈 보고 니네 집안에 우상 불살라 버려 그래요. 기돈이요, 미디안 대군이 아니라 동네 아저씨들이 무서워가지고요, 낮에 못해요. 밤에 슬금슬금 가서요, 불 질러요. 그리고요, 동네 아저씨들 때로 몰려들고 겁이 나가지고요, 안 나타나요. 어디로 뭐 숨어 있어요. 기돈의 아버지인 요아스가 대신 동네 아저씨를 상대를 합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대군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야 되는데 동네 아저씨들이 무서워 숨어있는 기돈, 이게 무슨 너무 큰 용사예요. 조심한데.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게 있는데 이게 참 은혜가 되는데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르심은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이루셔요. 기도는 큰 용사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큰 용사요 라고 부르시는 것은 기도를 큰 용사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의도를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베드로 보고 주님이 너는 베드로야, 원래는 시몬이잖아요. 반석이야. 베드로가 반석이란 뜻인데 무슨 놈은 반석이 이렇게 변동받고 대집종 앞에서 부인하고 막 한심하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초대교회 반석이 돼요.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의 의도이고 주님의 의도는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대집종 앞에 예수님 부인할 만큼 소심한 베드로가요, 나중에 사내들인 권세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부르시는데요, 아,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모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스테반이 설교를 하는데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뭐 성경 오류다. 성경 모순이다. 아니, 사도행전은 말과 행사가 능하다고 그랬는데 왜 출애굽기 3장에서는 입이 둔하다고 그래? 충돌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 모순 아니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동기들이 군대를 갔다 나와요. 군대는 40년이 아닙니다. 2년입니다. 그죠? 군대는요, 양들하고 같이 군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하고 군생활을 해요. 근데 2년 동안 사람들하고 군생활하고 와서 복학을 했는데 레포트 발표할 때요, 입이 어버버버 해져서 힘들래요. 2년 사람하고 군생활했는데 아무리 말을 잘하던 사람도요, 40년간 양떼들하고만 하고 종일 지내면요, 입 어버버 해집니다. 모순이 아니에요. 모순이. 여러분, 베드로가 담대해졌는데, 이 기도원이 담대해지는데, 이 담대해지는 근거가 뭐냐면요, 성령 충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협박을 받았어요. 보고를 해요. 보고를 들은 성도들이 기도를 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이는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사들 공통점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럼 달라져요. 소심해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면 담대한 사람으로 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런 야니한 목사가 MBTI 검사를 하면 내성적 사고형이 나와요. 게다가 학교를 1년 벌었죠. 팔이 하나 없죠. 집 가난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열등감, 자격심 덩어리였겠어요. 얼마나 움츠러들었겠어요. 그죠? 얼마나 소심했겠어요. 여학생들 몰려있으면 근처도 못 가요. 근데 지금 저보고 소심하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하나님, 소심한 사람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버림받은 듯한 느낌, 소심한 성격, 또 하나의 연약함이 있는데요.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저는 므낫세 집안 사람 중에 작은 집안 사람이고요. 그 집안 사람 중에서도 작은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뭔가가 있어야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건강도 있고, 재력도 있고, 학력도 있고, 스펙도 있고, 남들이 좀
봐줄만한 뭔가 삐까뻔쩍한 게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만약에 사람들처럼 인간의 역량, 스펙, 배경을 보고 쓰실 수밖에 없다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분이셔요. 기도원이 나팔을 불렀더니요 32,000명이 몰려들었어요. 너무 적어요. 32,000 가지고 뭐래요? 미디안은 10만이 넘는데, 게다가 미디안 동방사람 아말렉까지 왔는데 너무 적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무 많다. 아니 나는 너무 적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 하세요. 여러분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잖아요. 겁나는 사람 돌아가라고 외치래요. 그래서 겁나는 사람 돌아가 속으로 그럴 거예요. 가지마 가지마 제발 가지마 가면 안 돼 가지마 나쁜 놈들이 다 가버려서 2만 2천 명이 가버려서 만 명 딸락 10만이 됐는데 이제 끝났어요. 너무 적어요. 적어도 너무 적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지금도 많다. 지금도 많다. 우리는 너무 적은 거예요. 너무 모자란 거예요. 너무 빈약한 거예요. 이걸 뭘 할 수 있겠나? 틀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가도 내려가래요. 물을 먹는데 둘로 구분을 시키세요. 하나는 이렇게 손으로 떠서 마시는 사람, 하나는 목마르다고 저기 뒤에서 달려건 말건 상관없어요. 머리 쳐박고 먹는 사람, 하나님이요 머리 박고 그냥 먹는 사람 다 돌려버리네요. 이게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만 남겨놨더니요 300명이나 300명. 그리고 무기는 뭐예요? 항아리, 횃불, 나팔. 저는 성경 가지고 상상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성경 가지고 계산하는 걸 좋아해요. 300명이 10만이 넘는 대구를 물리시려면 계산을 해봤더니요 한 명당 340명을 물리셔야 되더라고요. 자 미디안이 칼 안 써요, 방패 안 써요, 창 안 써요, 도망도 안 가요. 그냥 얼음하고 다 굳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아리는 뭐 무기로 효용성이 없잖아요. 나팔도 무기로 효용성이 없잖아요. 뭐 나팔로 빵해서 구멍 터뜨릴 거예요. 횃불로 엉덩이 지실 거예요. 그나마 무기로 효용성 있는 거는 항아리잖아요. 항아리. 자 미디안 사람들은 꼼짝 못하는 얼음 침세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아리를 들고서 미디안 사람 머리를 깨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몇 명까지 머리를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담한데 40명 이상 못 합니다. 한 40명쯤 하면요 항아리 못 들어요. 50견이 와가지고. 이건 뭐 방법이 없어 방법이야. 근데 하나님이 역사시니까 승리를 거두잖아요. 보이게 되면 나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쓰실 때 모세에 뭐가 있어요? 제가 저렇게 성장을 읽는데요 어느 날 재미난 구절이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모세가 40년간 약을 줬어요. 아내는 십보라예요. 장인어른 이도로예요. 처음에는 이도로 장인어른의 양을 치더라도 1년에 10마리씩 자기 양을 불릴 수 있잖아요. 죽어라 일하면 남자가 1년에 10마리씩 자기 양을 불리면 40년이면 400마리 자기 양이 돼요. 확 줄여요. 5마리씩 1년에 양 불릴 수 있죠. 그러면 40년이면 200마리 자기 양이 돼요. 근데 40년간 양을 쳤는데 자기 양이 없어요.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때 이렇게 되세요. 여러분 아내 십보라 입장에서 모세는요 무능력한 남자예요. 짜증납니다. 여성분들 아닌 척하지 마셔요. 남자들이 너무 경제력이 없으면 여자들 힘들어요. 뭘 가지고 그 당시 초인류 강대국인 이집트 병거가 그렇게 많은 이집트를 박살내고 이스라엘 구원해내요. 양치던 막대기 하나뿐인데,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깟 막대기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깟 막대기로 홍해를 달라버리고 그깟 막대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할렐루야.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라고 했어요. 중국 선교사로 유명하죠.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립합니다. 이번에 중병이 들었는데 얼마나 몸 상태가 심하냐면요 아파도 자기 몸을 돌리는데 자기 몸을 못 돌려요. 그래서 천장에서 끈 매달아 놓고 끈을 잡고서야 겨우 자기 몸을 이렇게 돌리는. 몸이 거의 죽어 있는 거죠. 근데 그 몸을 가지고요. 저기다가 중국 지도를 그려놓고 붙여놓고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저를 통해 중국에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스스로를 제안하지 않아요. 나는 중병도로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러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분을 일으켜주셨고 실제로 이분을 통해서 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중국에 보내셨어요. 제가 미국에 국제회의처 참석을 했는데 거기 뭐 쟁쟁한 분들이 참석을 다 하셨는데 아무리 봐도 쟁쟁하지 않아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끼어 계세요.
이름도 쟁쟁하지 않더라고요. 순위. 이분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밑바닥 삶을 살아요. 어렵게 어렵게 살아서 겨우 먹고 지내는 분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북한에 들어가서 고아원의 실상을 본 거예요. 남한보다 북한이 더 춥죠. 근데 불을 안 댄 바닥에서 얇은 혼잎을 덮어서 자는 거예요. 이게 눈에 밟혀요. 이분이요. 나 같은 늙은이가, 나 같은 가난뱅이가 뭘 할 수 있겠어? 스스로를 제안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을 담아서 따라하신 거예요. 말씀은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저 북한 고아원마다 이불을 공급하게 알려주시옵소서.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를 드리는데, 제가 이 할머니를 만났을 무렵에 이 할머니가 이 북한 고아원에 이불을 얼마어치 공급했냐면 65원어치 이상을 공급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 할머니에게 또 다른 꿈이 생겼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평양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안경점이 없답니다. 그래서 노안이 와도요, 눈에 문제가 생겨도요, 그냥 못 보고 안 보이고 그냥 그러고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꿈이 뭐냐, 평양을 제외한 모든 도시마다 안경점을 세워주는 거.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새벽에 기도 충분히 하시려니까 이야기 하나 하고 정리를 할게요. 타미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고아예요. 말썽을 많이 피워요. 입양이 돼서 들어갔는데 입양된 집안에서도 적응을 못해요. 결국 중학교 때요, 퇴학 조치를 당해서 학교에서 쫓겨나요. 터벅터벅 학교 밖으로 나가는 이 아이에게 이 아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고 아껴주던 선생님 한 분이 또 따라 나오면서 애를 토닥토닥 하면서, 타미야, 너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리고 큰 별을 따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고 큰 별을 따. 이 아이가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고 아껴주지 않고 소중히 여겨주지 않는데 이 선생님은 왜 이렇게 나를 아껴줄까? 이 대학당에 쫓겨나는 와중에까지 쫓아나오면서까지 나에게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줄까? 그 말을요, 마음에 받아들여요. 근데 문제는 초졸 상황이니까 어디도 취직할 데가 마땅치 않아요. 겨우겨우 들어가기 전에 피자를 굽는 집에 취직을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피자를요, 11초 만에 굽는 기술을 만들어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 도미노 피자. 도미노 피자의 회장이에요. 대기업이죠. 세계적인 기업이죠. 이분이 강연을 할 때요, 수시로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큰 별을 따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큰 별을 따세요. 사랑 수정교수님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큰 별을 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 모자라도 돼요. 하나님 건강 주실 수 있어요. 물질 모자라도 돼요. 물질이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은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세가 말 못한다고 그러니까 네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그래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말 잘하는 아론 붙여주시잖아요. 능력?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부르심.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이 기도를 보니까 명확해요. 분명히 문제가 많아요. 버림받은 듯한 느낌이 있고 성격적으로 소심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너 큰 용사야.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큰 용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과 300용사 얼마나 조명해졌어요. 앞으로 여러분 입술에서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 지어다. 믿음대로 될 지어다. 믿음대로 될 지어다. 스스로를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전진하고 도전하고 시도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수정계 성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